우리 차례가 들어가지고 떠밀려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가운데 딱 섰는데 이순재 우리 선배님 앞에 아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 걸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.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차례가 경례 딱 하는데 인사하자마자 아야 잠깐만 아유 예 그러니까 이순재 선배님이 지금이나 그때나 목소리가 똑같아요. 아. 뭐요? 아니 뭐요나 많아요. 아니 나 저기 군산서 올라왔는데요. 어디서 와요? 아니 저 이리전주 군산이라고 모르세요? 군산서 올라왔어요. 근데 그래 군산이 어디요? 그리고 뭐 할 얘기가 뭐요? 할 얘기나 많아죠. 우리 동네에서요. 얼굴도 잘생기고 참 노래도 잘하고 너는 서울 가서 한가락 해야 할 놈이다. 그래서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요. 여기 시방 뭐 하는 거요? 탤런트 뽑는데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건 정신 나갔지. 그래. 그럼 노래 한번 불러봐요. 근데 갑자기 노래 올라오니까 노래 생각이 안 났어. 그때 나훈아 남진 난리가 났을 때. 남진 나훈아 그냥 라이벌 대결이라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저 푸른 초원에 무슨 막 가슴 아프게 난리가 났었는데 갑자기 노래를 부르니까 생각이 안 노래 생각이 나야지. 그래서 아이 노래 부담도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지 약장수 생각이 나서 약장수. 탤런트 시험 보러 가서 군산과 장항. 장항과 군산을 왔다 갔다 하는 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배에서 약을 파는 약장수가 있었어요. 근데 그 약장수 흉내를 내가 소풍 가면을 하고 선생님이 늦게 오시면 교단을 나가서 그 약장수 흉내를 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약장수 한번 하겠습니다 했더니 약장수가 됐건 뭐가 됐건 한번 해봐요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 좋은 약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. 여러분들 닭새끼들 알 못 낳는다고 부가지 함부로 비틀들 말어. 뱃속에 회충을 부어주면은 하루에 쌍알 두 개씩 뽑아버려. 돼지 새끼들 함부로 목에다 칼대들 말아요. 1년에 300건 못 나간다고 칼대들 말아. 뱃속에 회충을 부어주면은 1년에 300건 넣어버려. 이스바라진 좋은 약입니다. 그랬더니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.